호흡수행 중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주 힘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 저는 치유되었다고 알았었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상황에 몹시 당황했고, 그래서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자꾸 반응을 하고 생각을 이어감을 알아차리고 그 해로움을 강하게 떠올렸지만 힘이 약했는지 자꾸 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우면은 계속 나뭇다사 바가왔도 아라하또 그거를 계속 이제 했고 그거를 멈추면 또 그런 게 튀어올라고 그래서 이제 몹시 괴로웠는데요. 이 상인데 이미지인데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그 아이가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한 거의 40년 만에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나름 애는 썼는데 그게 잘안 됐습니다. 그게 뭐 보살님 모습인가요? 아니면 네네, 제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울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자꾸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연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이틀 밤을 못 이루고 아침에 포행을 나갔는데 포행길에 우연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스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것이 저는 그게 연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성냄이고 그리고 또 자꾸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흘째 되는 밤에 그 아이가 나타났을 때아너또 왔니? 그래 난 명상할게 스님이 그렇게 일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아이가 또 언제 나타나더라도 이젠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틀 밤은 제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뭐 이런 것을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해서 노연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자꾸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나 아주 인상 깊었던 경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적인 조건이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안 일어나고 없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적당한 조건이 되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자선 수행하고 이런 외부 조건이 이제 차단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이런 그 외부 조건이 많으면 그 외부 조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것을 잘 이제 안 드러나는데 그런 게좀 가라앉게 되면 이제 옛날에 있었던 뭐좀안 좋았던 경험이나 그런 과거의 경험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보통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보살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그게 이제 일종의 기억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그 일을 현재로 갖고 와서 이제 기억해서 그걸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 의식에 부딪혀서 접촉이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그 과거의 일을 좀 실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건 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유신경 같은 이걸 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냥 이거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이제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과거의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래 보면은 그거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그냥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현상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도 약간 그런 어떤 패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 그때 어쩌면 그렇게 제가 말려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아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개미굴에 빠진 것 같은 아주 무척 곤혹 시간을 지냈고 그렇지만 그런 뭐 진짜 거의 40년 만에 또 이런 일을 겪고 다시 이제 그 방법이랄까 그런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예 이제 표면에 드러나서 그거를 지혜로서 이래 놓게 되면 다시 재발이 잘안 되거든요. 다시 일어나도 이제 그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방식이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과거의 일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놓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뭐 묻어두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일어나면 또 그게 마음을 압도하는 거죠. 보살님이 한 이틀 그랬다는 것도 그 이제 과거에 그 묻어뒀던 번뇌가 일어나면서 다시 마음을 좀 압도해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지혜로서 그거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타납니다. 좋은 기회,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과거의 그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